기도나 이런 비방을 신청하신 어머님들이 느낀다고 합니다. 효과를. 10개를 기도 올려드린다 하면은 한 70%? 60, 70% 정도는 성물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요즘 수능 때문에 네. 기도를 많이들 신청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9월, 10월, 11월 하니까 이제 거의 100일 조금 안 되게 남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 기도를 정말 신청을 하면 네. 정말 성부를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뭐야 여름에 그 저희 신도분들 중에 이제 과학고 그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몇 분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뭐 우리 동자님 선물 뭐 올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시죠. 이제 자제분들이 공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낼지 미리 예측을 해서 만약 모자란 게 있으면 좀 더 채워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상담을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기도를 올리고 성부를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 부족한 운기를 채워나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여야 그러니까 합격선이든 마지노선이 75% 정도예요. 근데 이 아드님이 지금 한 65%, 68% 요 정도 10%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다 하는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적으로 뭐 75%가 마지노선인데 막 60%다 지금 하는 게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어떠한 부적을 쓰고 비방을 크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운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자 집안에 수능을 앞둔 자제분들이 있으신 부모님들 자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추천을 해서 무료로 100일 기도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운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공부운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집중력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운이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시험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를 수능을 다 준비하는 세대시니까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유난히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기출 문제들이 잘 나올 때가 있고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유난히 기출 문제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시험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시험운과는 별개로 내가 공부를 했더라도 좀 헷갈리는 부분, 금방 잊어먹고 까먹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이렇게 두세 가지를 나눠가지고 부족한 이제 운기들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부적을 쓸 때도 있고 간단한 치성을 드릴 때도 있고 장기적으로 100일이나 200일, 1년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있는데 일단은 기도나 이런 비방을 신청하신 어머님들이 느낀다고 합니다. 효과를. 아드님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안정감 있게 뭐 도서관이 다닌다거나 학교 생활을 한다거나 중간에 모의고사라든지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성적을 낸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 피부로 느끼시고 실적으로 성부를 보는 것도 제법 있죠. 근데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10개를 기도 올려드린다 하면 한 70%? 60, 70% 정도는 성물이 나와요. 10명 정도 기도 올려드리면 실적으로 커트라인을 딱 넘어가는 게 한 7명 정도? 근데 이게 100%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의 뭔가 노력, 그 외에 내가 필요한 운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를 채운다는 건 솔직히 이제 거짓말이고 그래서 확률적으로 말씀이 드리죠. 어머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제가 요 정도까지는 상승의 목표를 효과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결과를 내는 건 두고 봐야 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죠. 무조건 기도를 하고 비방을 한다고 해가지고 100% 합격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면 공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불량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서 이제 실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게 이렇게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욕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무조건 된다 일단은 저지르고 이렇게 기도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장을 가더라도 과일 가게 사장님들은 다 맛있다 하죠. 달고 맛있다고 하죠. 근데 100개의 사과 중에도 솔직히 당도가 떨어지는 건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들으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가려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교류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수능 기도에 대해서 비방의 이제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끝내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결국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를 해도 하늘의 뜻이 도와주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내기가 힘들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상기하셔서 우리 어머님들이 지금 그래도 한 두 달 정도 남아있거든요. 미리미 아드님들의 자제분들의 시험 성적 한번 체크하시고 모자란 부분 있으시면 어차피 1년에 한 번 보는 중요한 시험이니까 잘 대비를 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